양평 만남의 광장에 한 무리의 여성 라이더들이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역시 여자들이 모이면은 수다가 장난이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여성 라이더 위마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떠날 겁니다. 아직 투어 인원이 다 모이지 않았나 봅니다. 사진 아닙니다. 사진 아닙니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저도 함께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다의 내용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시댁 식구들이 어쨌느니, 아이가 어쨌느니, TV 프로를 봤는데 어쨌느니 뭐 이런 거죠. 드디어 투어 인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위마 코리아는 바이크의 장르와 모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투어 인원도 스쿠터부터 레플리카, 아메리칸, 아주 다양한 바이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도 꽉꽉 채우고 본격적인 투어를 진행할 겁니다. 투어 당일날 너무 차들이 많아서 동영상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군요. 드디어 정체되는 구간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으로 유명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명산을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코너를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럼 도대체 위마라는 건 뭘까요? 우먼스 인터내셔널 모터사이클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WIMA라고 해서 위마라고 합니다. 위마는 바이크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국제연합단체입니다. 현재 유럽, 호주, 미국 등 20여 개국 2,5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위마는 1950년 미국의 한 여성에 의해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4명의 멤버들만 위마의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여성 라이더 협회가 60년이나 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유명산 정상에 오니까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원래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곳이 문을 닫아서 그 밑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때 제시의 새 헬멧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홍진의 알파텐이 처음 쓰고 나왔는데 유명산 정상의 강풍 때문에 바이크에서 헬멧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겨버렸네요.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알파티. 스크래치 했어. 위마의 유일한 행사는 1년에 한 번 어느 한 나라를 정해서 개최하는 국제 랠리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친해지게 된다네요.
국제 랠리는 매년 여름에 일주일 정도가 개최되고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특별한 랠리도 있답니다. 이 밀레니엄 랠리는 2005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투어의 막바지입니다. 거의 투어 코스는 모두 돌아왔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라이더비에 잠깐 들렸습니다. 위마 코리아는 한국에 바이크 여행을 온 영국의 여성 라이더 소나와 패트리시아에 의해 한국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20여 국 정도의 위마 지부가 있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이 추가되면서 아시아인데 두 번째 지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라이와 최 비교다. 여기가 벌써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여기가 갸름해. 좋아요, 알파트 쓰니까. 그러네. 홍진께 슬립하네. 이거 스몰이랑 M이랑 S컬. 맛있는 커피를 먹고 잠깐의 수다와 함께 라이더빌에서의 휴식을 정리하고 스튜디오로 집결하기 위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스튜디오로 집결하는 이유는 토크쇼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여성 라이더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먹 쓴 언니로 지금 정말 그런 말투가 그래, 말투가 어허 거기까지.